위에서부터 보면 예인이 제일 강세. 그 다음에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원화 이런 식이 아닌가. 네. 좀 제 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전 리만 브러스 대표, 트레이딩의 왕, 저 한국 최고의 트레이더 김준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예. 그때 안 오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게 분위기가 완전히 엔저 더 간다 분위기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딱 그 방향을 틀어주셔가지고 저도 거기 적극 동조해서 저 사실 개인적으로 엔을 좀 샀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800원대. 근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샀어요. 근데 엔에서 벌써 이렇게 수익이 나올 줄이야 하고 지금 깜짝. 오늘은 좀 9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만 잠깐 940원을 찍었어요. 그랬던가요? 예. 원화가 갑자기 약세고 엔화가 예, 예, 강세 유지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940원 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이제 910원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때 한 850원쯤 갔을 때 그때는 네.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그 위에 예. 좀 급하게 올랐고 네. 변한 게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850에서 지금 한 900, 한 20, 예, 915, 925 네. 이렇게 가지고 온 데는 사실 예나가 어느 정도 돌아선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옌 원이니까 예나도 문제가 좀 있지만 네. 원화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옌 바이 원 셀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나는 강세가 될 것 같고 원화는 약세가 될 것 같은 건데 네. 저는 우선 예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별로 변한 게 없는 게 네.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기를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가만히만 있어도 격차가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금 올린다고 하고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BOJ 뭐 며칠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뭐 BOJ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네. 뭐 페드나 마찬가지죠. 거기도 뭐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자율 차이가 지금 네. 줄어드는 방향으로 꺾인 거잖아요. 이거 진짜 네. 오랜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게 꺾였다가 다시 뭐 150, 160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140, 뭐 143, 145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이게 조금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물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데도 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네. 최소한 예인이 그렇게 약세가 작년 뭐 중반쯤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원예는 한 다시 950 또 어떻게 보면 연말 정도 가면 1000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화가 좀 약해 보여요. 네. 원화가 약한 이유가 이제 뭐 원예 잊어버리고 달러 원 쪽으로만 생각해 보면 올해 달러가 좀 강세일, 달러가 좀 약세일 걸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네. 보면 뭐 크게 보면 그런 거죠.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미국으로 네.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 것이고 네. 이자율이 내려오면 경기도 좋아질 것이고 경기도 좋아지면 주식도 오를 것이고 네. 그러면 온 리스크 쪽으로 가고 네. 뭐 이머징 마켓도 오르니까 달러가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달러가 전체적으로 약세일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예나가 강세인 거하고 맞물려 보면 대충 얘기는 맞는데 일본이 좀 특수한 경우지 유럽이나 나머지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만 이자율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 따라 내려야죠. 네. 유럽도 따라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은 더 빨리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유럽은 네. 지금 각 나라별로 인플레이션 다 다르거든요. 독일, 이태리, 뭐 프랑스 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 동조가 공조가 쉽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은 더 많이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달러가 그렇게 글로벌리 약세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네. 예나는 좀 잊어버리시면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달러가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원화 쪽에 나쁜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화 쪽에 뭐 조금 제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쳤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는 수출 관련돼서 네.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안 살아났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반영되고 채권은 좀 선반영되는데 네. 이 수출입에서 이 달러의 움직이는 물량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실제로 좀 가야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더 조금 늦는다. 아, 네. 레깅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달러가 들어와야 움직인다. 아, 이건 결국은 네. 환율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급인데 네. 수급은 실제로 발생을 해야 좀 네. 앞으로 수급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드캐시가 달러로 네. 한국에 꼽혀야 네. 수출입 대금이 입금이 돼야 실제로 네. 환율에 반영이 느낌은 된다. 좀 그래요. 뭐 네. 제가 꼭 맞는 건 아닌데 뭐 네. 모든 게 다 선반영 되긴 하는 건데 네. 달러는 아무래도 실제로 돈이 좀 들어와야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질려나 네. 잘 모르겠고 또 중국이 뭐 하도 한심하니까 네. 중국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수출입 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자율 쪽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 22년 10월경에 우리 달러가 굉장히 높았을 때 쭉 올라갔어요. 달러가 네네. 강달러 뭐 킹달러 하면서 예, 올라가고 예, 예. 107인가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게 탑이 됐을 때가 네. 22년 10월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114였던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빠질 때 그때? 22년 예, 114 네. 15% 정도 빠질 때 원달러는 절반밖에 안 빠졌어요. 네. 아, 원화가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쭉 빠지면서 원화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855원까지 예, 가는 원화가 강세가 됐는데 그 강세가 된 요인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1등 공신은 한국은행이에요. 네,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예. 것 중에 제 가장 예. 기억에 남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한국은행이 1350원 정도부터는 상당한 개입을 해서 상당한 개입을 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맞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제가 뭐 얘기할 그 입장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은 이렇게 할 것이다 네. 이 예측하는 걸 주로 하는 거고 한국은행에 관련된 예측을 그럼 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외환시장은 워낙 영향을 받으니까 네. 한국은행 형님들이 거의 뭐 50%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주포죠. 수급의 주포. 예, 한국은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원화 시장은 뭐 예인이나 다른 것처럼 개방화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요 안에 딱 갇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달러가 모자라면 그냥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담을 수 있는 상자에 담을 수 있는 달러의 양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좀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상자가 하루아침에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 영향이 큰데 이제까지 원화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던 이유가 한국은행의 생각이 환율을 막아야 이자율을 많이 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렇죠. 것 같아요. 환율을 막지 않아 놓으면 이자율을 따라 올려야 된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니까 따라가려니까 경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그렇죠. 3.5만 했는데도 네. 버벅거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3.5, 5.5인데 그때 더 올릴 수도 있었으니까 더 올라가면 우린 진짜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환율만 일단 막아 놓으면 그러면 이자율은 조금 안 따라가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자면 그 환 격차를 크게 놔두면 야 이거 통화 약세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했었고 네, 예. 금통위에서 기자들 질문 굉장히 네.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네. 총재가 네. 사실 이자율 격차는 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환 약세를 놔두면 물가지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네.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봉착하게 그렇죠. 되니 예. 환을 막아서 물가 인상을 그렇죠. 물가 상승을 막고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도 거기서 제한하고 그래요. 예. 두 가지가 다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을 강세로 유지를 해야 수입 물가가 안 올라가서 네. 어느 정도 물가도 잡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나쁜 경기 이자를 높이면 경기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크레딧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자율을 올리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환율 때문에 방법이 없고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거꾸로 미국 이자율이 우리나라 이자율보다 2% 이상인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달러 이자율이 낮았고 우리가 뭐 이머징 마켓 뭐
국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거꾸로 미국이 2%가 높은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그 선택은 제가 보기에 맞은 것 같아요. 네.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선순환이 됐고 작년에 또 그 PF 사태나 이런 거를 또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큰 퀘션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1300원에서는 이제부터는 뭐 방어 기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가든 올라가든 안 건드린다. 예, 지금은 안 건드리겠죠. 지금은 예, 예. 편안한데 예. 이게 이제 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글로벌리 달러가 올라갈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누르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글로벌리 달러가 내려가면은 이제 많이 못 추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우리가 엑셀레이트 했다 그럴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1,400원, 1,400원 때 가야 될 거를 1,350원에 찍어 눌러놨으니 그렇죠.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 예. 뭐 그 정도 공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녹아지면서 반영이 될 거다. 내려갈 때. 네. 막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예, 예, 예. 그리고 거꾸로 좀 그런 확률은 좀 적지만 다시 위로 오른다면 이번에는 못 막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 크레딧 때문에요. 지금 부동산 뭐 태형건설 얘기도 나왔고 네. 지금 부동산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부동산이 네. 더 심각하고 또 이거는 조금 뭐 뇌피셜한 얘기지만 올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얘기들이 미국은 미국 대선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역 대통령이 나갈 때는 네. 아무래도 뭐 어드밴티지 또 프리미엄 뭐 이런 뭐 시장에 있죠? 좋은 얘기를 네. 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미국 대선은 하반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선이 4월이죠? 앞쪽에 있는데 네. 우리도 조금 다른 게 네. 우리는 이런 선거철이 오면은 이 얘기는 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닌데 전 정치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네. 뭐 여든 야든 간에 선거 때가 오면 약간 그러니까 반 기업 정서가 살아나요. 항상 보면은 네. 뭐 선거 때가 됐으니까 기업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좀 드물고 기업들이요 서민들 괴롭히니까 내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가거든요. 우리 정서는 네. 여야가 상관이 없어요. 좌우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네. 그렇다면 그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주식시장만 보면 네. 주식이나 뭐 저희 외환식이나 보면 그래서 원화가 약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는 수출이 딜레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수출에 관련된 좋은 효과는 실제로 수출이 좋아져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자율이나 한국은행이 이제 더 이상 개입을 강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이 금융시장입니다. 저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진짜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머징 마켓이 아무래도 잘 되려면 환율도 강세가 되고 주식시장도 강해지고 그러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어느 나라야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미중 패권 전쟁하면서 중국이 어려워져서 그렇죠.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멈췄죠. 그렇죠. 중국에 들어가던 FDI 뭐 직접 투자 자금도 오히려 빠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거기서 그 안에서도 어떤 면이냐면 이머징 마켓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머징 마켓 아닌 컨트리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뭐 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일본 뭐 미국 이 정도잖아요. 다 합쳐봐야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나라와 밑에가 있는데 이 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진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가 진짜 큰 관건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중국 경우도 작년에 중국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네. 중국이 작년에 주가가 한 13%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중국을 제외한 엑스 차이나 이머징 마켓은 플러스 13%예요. 제가 네. 어떤 자료를 봤더니 결국은 중국만 나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만 나빴는데 중국이 나쁘고 중국의 외국인 자금을 보면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일본은 그렇죠. 사실은 이머징 마켓도 아닌데 네. 근데 일본에 외국인 작업이 들어가니까 일본 주식도 좋아지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네. 뭐 90년 사상 최고 증조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이머징 마켓은
외국인 자금이 중요하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중요하고 또 국내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적으로 좀 비관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책 같은 것도 보면 진짜 이제 외국인들 완전 쓴까고 있잖아요. 외국인 뭐 그런 다 신경 안 써. 사실 MSCI 그 채권이든 주식이든 네. 들어가는 문제 그거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뭐 그걸 갖고 이렇게 떠들어 그렇게 하지만 그거 별거예요. 네네. 그거 별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진국적으로 올라가야 그런 게 좋아지는 것인데 외국인 MSCI 그 인덱스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11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도 따라가야 되는데 금융시장 쪽에서 야 나 금융시장 몰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뭐 대강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재작년 말 올해는 그 외환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야 MSCI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공매도권에서 그럼요. 예를 들어 제도 개편이면 저는 상관이 없었다. 예를 들어 전산화나 이런 과정을 위해서 간다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약간 그 좀 거칠게 공매도 정지를 급하게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원활한 매매를 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공매도도 있었고 1년 전으로 돌아가면 1년 전에는 MSCI 주식 채권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제일 큰 게 외환시장 활성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채권 그 결제 시스템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조금조그만 거는 조금 하는 듯 했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일어난 한 개도 없거든요. 네, 실제로는 안 된 거죠. 하겠다고는 안 됐어요. 한 것도 뒤로 밀었고 원래 지금쯤이면 저거 다 됐어야죠. 은행 저기 영국 시간대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을 새벽 3시까지 거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Registered Foreign Investor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 애들 너 몇 명 들어와. 내가 다 컨트롤할게. 그리고 너 또 파트너 한 명 잡아. 걔 통해서 내가 원하도 뭐 생각이 있어. 너 잘하면 내가 좀 빌려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명 딱 들어왔어요.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시범 운행하고 7월 달부터 한대요. 이 스케줄 자체도 밀렸지만 내용도 진짜 나 진짜 왜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되거든요. 왜 그렇게 겁을 먹는 건지. 그래서 저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컨트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 쪽 주체 측에서. 주체 측에서 야 이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중국이 외환 자유화를 하겠다고 난리를 친 게 오래됐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굴기라 갖고 달러를 뭐 잡아가지고 자기네가 중국 걸로 해보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작년에도 난리 쳤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홍콩의 자유화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 하는. 훼손됐죠. 저는 이번에 홍콩 갔다가 아 이거 이러다가 훼손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훼손됐죠. 자금 다 빠져나갔고요. 뭐 홍콩은 이제 진짜 저 홍콩에 좀 오래 살아가지고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바뀌었고 결국은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얘기가 샜지만 컨트롤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자유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느냐.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게 해달라는 거죠. 네네. 그게 무슨 뭐 눈에 손노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우리한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좀 가는 게 사실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그것도 거꾸로가 뭐든지 거꾸로 가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아 그런 얘기 자주 하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특별히 금융시장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목이니까요. 뭐 수출을 잘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좀 지지부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금융은 금융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경기도 특히 한국이 그래도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뭐 우리끼리 잘하려면 수출 안 하고 살 수 있어 하면은 못 사는 거니까. 못 살죠. 그래서 그 다른 데도 몰라도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내부적으로 뭐라 그래요? 소득을 늘려서 뭘 해보겠다. 아, 그건 넌센스에 가까운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로 그냥 막 점프해 보면 중국이 금년에 제일 안 좋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더 저보다도 전문가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야 미국
미국한테 된통으로 당하는구나. 네. 미국한테 까불면 저렇게 되는 수가 있구나. 네, 네, 네. 미국이 네. 진짜 독한 놈들이고 네, 독하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네. 유대인들도 독하지만 네. 앵글로색슨이 정말 독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네. 이피션트하게 네. 갈구잖아요. 네, 네. 그게 중국을 완전히 골로 보내놨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뭐 연임 어쩌고 하면서 그 공동 부유 네. 그게 사람 잡았어요. 네, 네. 그거 하면서 뭐 제때 부동산 못 살리고 그런 거거든요. 네네. 다시 원달러로 돌아가면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네. 또 하나 우리나라 자금들이 해외로 안 나가게 하는 분위기가 많이 헤쳐졌어요. 네. 지금 개인들도 해외로 자꾸 투자하고 싶어하고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은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고 해외에 있는 돈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이런 분위기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나빠졌어요. 네네. 그렇다면 환율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화 약세 이유가 이런 몇 가지 쪽에서 볼 때 금년에 원화가 약세로 쪽으로 계속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를 확 살리니까 혹시 글로벌 달러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달러 네.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널리스트도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그럼 뭐 내가 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제가 제일 컴포터블하게 생각하는 예는 원이죠. 네. 예는 좀 강세가 될 것 같고 원화는 약할 것 같으니까 지금 환율 쪽에는 제가 제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건 아직도 800 제가 처음에 그때 말씀드릴 때가 860 정도였는데 860에서 지금 920 왔지만 한 그래도 더 할 것 같다. 네. 예, 950은 뭐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잘하면 연말 가면 다시 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환율 쪽에는 저는 원화는 좀 약세로 보고요. 네. 달러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도 강세일지 잘 모르겠고 예나는 좀 강세일까. 위에서부터 보면 네. 예는 제일 강세. 그 다음에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원화 이런 식이 아닌가. 네. 좀 제 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환율 정리를 한번 이렇게 잘 해봤고요. 여러분 참조하셔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저는 뭐 여행 가실 분이라면 일본 여행을 지금 확보해 놓는 보험 차원에서 910원이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뭐 딴 건 몰라도 요 정도는 뭐 850원으로 떨어진다고 다시 할지라도 예. 910원이면 나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본 여행 하실 분들은 뭐 확보를 좀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